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Su Min Han. I'm from... 아, 잠깐만, 나 다시 찍을래. 야, 카메라 들고 이쪽으로 와봐. 여기? 아, 이쪽으로 좀만 더. 좀 더! 어, 거기. 나 이쪽이 더 잘 나온단 말이야. 어때? 아까보다 낫지? 근데 이거 너무 오버 아니냐? 아니야, 내가 찾아봤을 땐 다 이렇게 했어. 막 최대한 이렇게 자기를 그거 어필해야 기억에 남지 않겠어? 근데 무슨 이런 걸 내래, 외국도 아니고. 아, 몰라, 내라니까 내야지.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찍자. 잠깐만, 이쪽으로 얼굴 돌려와봐. 야, 됐냐고. 됐어.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해. 한다. 하나, 둘, 셋. 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왜겠냐?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지. 아, 의미 없다. 의미 있는데 시간을 써. 쓸데없는 데다 쓰지 말고. 뭐? 진짜 왜 이래? 나한테 뭐 할 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새끼가. 하루하루 아껴 써야지. 안 그러냐? 야. 내가 말 안 했으면 너 끝까지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냐? 아이, 또 뭘 숨겨.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쌩 까자. 야, 무슨 쌩을 까냐, 또 이딴 걸로.
그렇게 해서 말 걸지 말고. 미안하다니까. 그거 말 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하다고? 너한테만 말 안 한 거 아니야. 애들 아무도 몰라. 아, 애들. 넌 다 똑같나 보다. 너랑 나랑 친구 아니냐?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난 그냥 너 괜히 신경 쓸까 봐. 아니, 그냥 너는 설명하기 싫고 귀찮아서 놔둔 거야. 상대가 누구건 차이 없이 상관없이 친구건 뭐건 그냥 다 그냥 냅둔 거라고.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다 말할게. 아, 그냥 됐고 깔끔하게 쌩 까자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 야, 넌 지금 내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 야, 좀 아파 보인다. 넌 금방 좋을 것 같아. 그치? 항암을 바꿨더니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 이번에 프로덴셜로 바꿨거든? 에휴, 또라이. 둘이 이러는 거 누가 보면 뭐라 그러겠냐? 안쓰러워 하겠지. 억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한다고. 야, 근데 그렇잖아. 보통 아무렇지도 않잖아. 아니냐? 나만 그런가? 넌 막 우울하고 그러냐? 어떤 거 같냐? 나왔죠. 어떤 거 같냐며, 이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도 울어서 잠을 못 잤는데. 에프켈라에 사야 되나, 이거. 아유, 정말. 점점 나도 나를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지. 그때그때 다르니까. 야, 나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얼마나 좋았거든. 근데 점심 먹고 나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아졌어. 내가 너를 딱, 널 내가 다시 보니까 기분이 두 배로 안 좋다고. 지금 짜증이 너무 나. 아우, 씨, 짜증나. 꺼져, 이씨. 계속 퇴원 안 했냐? 시켜 죽었냐? 너는 다시 입원? 몰라. 소변검사 아직 못했어. 말해올 때 다시 가야 돼. 야, 그냥 입원하면 안 되냐? 심심해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 100% 씨. 아, 너 입원 안 시켜주겠다. 숨모, 너 그거 짜고 아직 있냐? 봐봐 한번. 야, 그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때 피가 막 엄청 쏟았었는데, 그거? 맞지. 야, 그냥 살짝 베인 것 같지 않냐? 아니, 자살각이지. 아이, 꺼져.
그러고 나가니까 좋았냐? 좋았지? 뭐 그렇게 좋았냐? 다. 다? 아, 맞다, 야. 너 그 썸 타는 애는 어떻게 됐어? 어? 너 뭐 있는데? 찾냐? 어. 미친. 아, 침. 아. 야, 고백했다고? 아, 그럼 고백했으니까 찾았지, 뭐 그냥 찾았겠냐. 야, 사진 좀 와. 사진 좀 와! 아니, 갑자기 친구 놈은 쌩까다 그러고. 어, 남자? 남자. 아니, 그런 건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아니, 아픈 거 말 안 했다고 쌩까다는데. 근데 쟤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 아니, 그니까 사진 좀 보라니까. 야, 넌 알지 않냐? 아픈 거 말하기 조금 그런 거? 뭐가 좀 그렇긴 뭐가 그렇게 그냥 하면 되지. 괜히 미안하잖아. 뭐가 미안해? 우리가 뭐 아파갖고 남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냐? 야, 너 그럼 걔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니, 그건 안 했지. 안 했네. 야, 안 했구나. 야, 그건 아니다. 무조건 했었어야지. 아유. 아니, 걔 내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그게 그렇게 그. 야, 너가 걔한테 얘기를 했잖아? 너 그럼 불쌍해서도 며칠은 만나줬어. 아, 뭐야 그게.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 나는 딱 만나자마자 무조건 얘기하잖아. 이런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사랑인 거지. 불쌍해서 만나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야, 현재야. 불쌍해서 만나주는 게 어딨어. 다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한 건 약간의 아이템? 아이템? 아. 야, 50 말했다. 어? 50. 저 사랑도 모르는 불쌍한 놈. 아이, 진짜 이거 확장. 그러면. 얘기했어도 차이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네, 어. 야, 너는 그냥 아니었던 거네. 그럼 얘기 안 하길 잘했네. 그렇네. 앞에 봐. 너한테 괜히 얘기했나 봐. 혼자만 알 걸 그랬어. 너가 말한 건 별로 상관없었어. 결국에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고민 좀 했는데 혼자만 알고 있기 그래서. 그래, 말해줘서 다행이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더 좋아지려고 그랬거든. 아쉽겠네. 직접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생각 안 해봤어.
공부 엄청 열심히 하던데. 갑자기 그러더라. 학원에서도 제일 늦게 가? 아픈 애가 왜 그랬지? 이유가 뭘까? 몰라. 뭔가 있겠지. 정말 아는 척 안 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아, 몰라. 아, 지금 그럴 생각할 때도 아니고 학원 가서 공부나 할래. 집 갔다 학원 갈 거지? 아니, 배고파서 밥 먹고 바로 학원 갈 거야. 햄버거 먹을까? 그래, 어디 갈래? 학원 밑에 롯데리아? 응? 아니, 길 건너 맥날이 더 낫지 않아? 그래? 뭐 둘 다 상관없지 뭐. 진짜? 아, 엄청 덥겠다. 여름이니까 그렇지 뭐. 너 또 금방 춥다 그랬나? 안 왔어? 시험날 안 오면 어떡하냐? 제가 학습 갔다가. 안 더워? 더워. 더운데 왜 이래? 몰라. 근데 넌 무슨 체험학습을 시험기간에 가냐? 완전 부럽다.
난 시험 진짜 완전 개망쳤네. 아, 왜 열받나? 남분 나보단 낫잖아. 왜 말이라고 하냐? 야, 근데 너 수민이는 어떡하냐? 수민이가 왜? 왜 이래? 너 걔랑 썸 타잖아. 에이, 아니야, 그런 건. 다 소문 났거든. 근데 수민이 걔 좀 범생이 스타일 좋아한단 말이야. 너 오늘 시험 안 본 거 그거 좀 완전히 찍혔을걸? 지금 내가 생각해봐도 그랬어도 되나 싶은. 너 괜히 쓸데없는 거 아니라고 내심 날린 거잖아. 쓸데? 아, 야. 넌 지은이 번호 알겠다, 그치? 나 걔 번호 좀 알려줘. 그 비상연락만이 다 있는데? 그거 바꿨다던데. 아니, 아, 내가 직접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 너무 티나잖아. 내가 지금 배터리 없어서 나중에 톡으로 보내줄게. 그래? 근데 너 까먹으면 안 된다. 알겠어. 그리고 내가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는 비밀로 해줘. 근데 너 이지훈 좋아하는지 몰랐다. 야, 너 빼고 애들 다 알아. 가. 주말 잘 보내. 너도. 그냥 진통제를 맞으라고 불러줘? 괜찮아. 추워서 그래. 내가 안 괜찮다고.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잘 자. 아우, 이거 진짜. 시험 망쳤어? 지각했더니 아무도 없네. 시험날 지각을 했다고? 오늘 전화가 왔어. 오자마자 망했네. 좀 다행이야. 첨인지도 몰랐거든. 아직 안 온 걸로 하지 뭐. 먹을래? 전자레인지 20초? 그래. 땡큐. 근데 이름이 뭐야? 한수민. 근데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 나 3학년인데? 나보다 많진 않을 거잖아. 수업 끝날 때까지 이거 먼저 풀고 있으래. 오자마자 시험? 시험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준 확인하는 거야.
점수로 반 나누는 거잖아. 응, 맞아. 아, 그럼 쉬움이네. 나 나중에 다시 올래. 아, 그냥 해. 공부하고 봐야 되는데. 넌 무슨 반이야? 나 스카이. 스카이? 하늘반? 그럼 난 땅반. 뭐래. 그냥 풀기나 해. 저 아저씨 왜 우는 걸까? 세상이 싫겠지. 날씨도 덥고. 저 아저씨 오토바이 보면서 우는 것 같은데. 옛날에 탔던 오토바이인가? 뭐래. 오토바이 잘 탈 것 같지?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느낌? 뭔가 있어 보여. 씻고 수염 깎으면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원래 되게 멋있었을 것 같아. 아까 그 문제 좀 다시 내봐. 그거 뭐였지? 악마 뭐 어쩌고 한 거. 천사 악마? 응, 그거. 얘 좀 이상해. 잘 생각해봐. 천국에는 천사가 있고, 지옥에는 악마가 있잖아. 그치?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치?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지옥에는 악마가 있잖아. 그치? 아, 그치 좀 그만하고 빨리 얘기해봐. 알았어. 그 악마는 악마잖아, 그치? 아, 그치가 미안.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자, 지옥에 온 나쁜 놈을 악마는 싫어할까? 와, 악마 입장에서는 나쁜 놈일수록 더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 같은 나쁜 놈인데. 안 그래? 이게 뭐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전에 학교에서 아싸였지? 아닌데, 나 인싸인데. 아니, 이상하지. 이게 무슨 문제야? 아, 한번 잘 생각해봐. 맞는 말 같잖아. 아, 뭘 생각해. 문제가 이상한데. 아니, 어떻게 이 문제가 이상... 아니, 됐고. 아까 학원 테스트 본 건 뭐래? 아직 몰라. 근데 문제는 다 풀었어. 학교는 몇 반이야? 나 9반. 어? 같은 반이네? 어? 진짜? 어, 우리 둘 다. 그럼 10년째 알았네? 어? 알지, 같은 반이니까. 넌 어떻게 알아? 교탁에 붙어있는 사진 봤어. 내 사진은? 에이, 잠깐 봤는데 다는 기억 안 나지. 신현재가 제일 잘생겼던데. 진짜 잘생겼던데. 먹을래? 신현재랑 친해? 현재랑 그냥 그래.
땡큐. 뭘 좀 떨어뜨리고 가서? 아, 나 오늘 전화 왔어. 9번? 응, 9번. 유병재. 유병재? 왜? 이름이 똑같아서? 아니, 뭐. 난 이빨 하얗다. 신현재? 현재병재 이름이 형제 같다, 그치? 라임이 쪘는데? 안 열려? 비밀번호 까먹었어. 생일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처음 보네요. 아, 이거 푸는 법 있는데 몰라? 잘 봐. 이 숫자를 많이 눌린 번호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간다. 교실에서 아는 척 하자. 야, 너 교복 샀어? 아니, 아직.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사기 좀 그래서. 학교에 졸업생 거 있나 보고 사려고. 내 거 입을래?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어, 나야 땡큐지. 근데 너는? 또 있어? 나 이제 학교 안 와. 아, 너도 전화? 뭐? 보자마자 끝이네. 집은 어디야? 교복 받으러 갈게. 몇 시까지 갈까? 지금 가자, 만난 김에. 천국엔 천사가 있고 지옥엔 악마가 있는데 착하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고 못되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잖아? 잘 생각해봐. 넘어와서 얘기해. 근데 왜 문 놔두고 여기로 넘어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있던 대로 해놔야지. 왜 나까지 여기로 넘어가? 빨리 와. 감기 걸린 거 같더니 또 먹어? 그냥 재채기야. 감기면 기침을 했겠지. 그게 다른가 봐. 다르지. 롯데리아랑 맥도날드랑 다른 것처럼 다르지. 너 무슨 일 있어? 나 좀 쓰레기 같아. 쓰레기 같다는 생각을 했구나. 쓰레기. 뭐하냐? 나 심리학과 갈 거잖아. 좀 상담하는 거야. 계속해봐. 나 진짜 쓰레기 같아.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근데 문득 그러다가 점점 더 그래. 그날은 내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건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걔한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어.
돌아가면. 돌아가면 안 그러고 싶어? 아, 몰라. 다 내가 잘못했어. 그냥 쓰레기야. 아, 너무하다. 뭐라고? 아니, 내 앞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는 내 스타일 아니라니까? 내 스타일이라고 해도 지금 사귀고 그러면 쓰레기 되는 거야. 응. 쓰레기도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개쓰레기. 그럼 나는 뭐야? 쌩까는데. 사람도 아니네. 나 지금 힘들거든. 너까지 어떡하라고. 너 진짜 이기적이야. 미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내가 어떨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내가 기다리지 마. 뭐래? 내가 더 기다릴게. 뭐, 너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내가 더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그치? 다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응. 그럴 거야.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잖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뭐해? 뭘 떨어뜨리고 가서? 응, 찾았다. 간다. 교실에서 아는 척 하자. 안녕. 하운도 같은 맛 내는 거 아니겠지? 내가 문제 풀 때 봤어. 찾았어? 응, 찾았어.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아니네. 뭐 잃어버리면 계속 짜증나잖아. 근데 집은 어디야? 저기 주사 한번 볼까? 오, 새 아파트라서 좋겠다. 우리 아파트는 30년이 넘었다는데. 여긴 다 그래? 너 몇 단지인데? 4단지. 나도 작년까지 거기 3단지 살았어. 거기 어차피 안에 다 붙여서 새 집 같지 않냐? 맞다. 우리 집도 공사 한 달 했대. 근데 벽지가 별로야. 무늬가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또 미세먼지가 많나 봐. 난 마스크 답답해서 못 하겠던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 근데 너 어디서 전화 왔어? 나 미국 LA. 유아? 아니, 거기서 태어났어.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발음도 그렇고. 아, 친구들도 다 한국 애들이고, 내가 살던 동네도 한인타운이라서 여기랑 여기랑 비슷했어. 아,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영어 아예 못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 적응은 금방 하겠다. 여기? 아니야, 41층. 지금 귀신이 탄 거 알지? 내린 거야? 헐. 그래도 너 영어는 잘하잖아. 너 국적은 어딘데? 미국? 아닌가? 둘 다인가? 모르겠어. 그거 알아보면 특별전형 이런 거 많을걸. 시간 별로 없으니까 빨리 알아봐봐. 오. 이거 한번 봐봐봐. 나한테 좀 큰 옷도 다 가져왔거든? 너한테 맞으면 나한테 대충 맞겠지 뭐. 야, 나중에 괜찮은 거 찾으면 더 갖다 줄게. 오, 이건 깨끗하다, 교복. 맞아, 이거 한 번도 안 입었어. 이건 좀 작은데? 야, 대충 입어. 미안. 아, 언제 보내줄 거야? 금방 보내줄게. 또 까먹지 말고 바로 보내라. 아, 나 빨리 이준한테 또 보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응? 내가 바로 보내줄게. 간다. 잘 가. 우리 반 지훈이? 아, 교탁 사진? 아니, 수민이랑 같이 만났어. 수민이랑? 응. 둘이 친한 거 같던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 같은 반이네. 신기하다. 너 수민이 어떻게 만났어? 학교에서 만났어. 학원 소개받아서 같이 갔거든. 거기 1, 2, 3, 0? 어? 너도 거기 다녔어? 거기 다녔었지. 애들이랑 같은 반? 아니, 나는 일반 반이고 걔네들은 스카이 반. 너 무슨 반이야? 아직 몰라. 그 아마 처음엔 다 일반 반 될 거야. 원래 그런 거니까 실망하지 마. 그래? 문제는 쉽던데.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치? 그래, 신기하긴 하다. 혹시 지훈이랑 수민이랑 썸 타? 응? 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지훈이가 수민이 엄청 챙겨주더라고. 그래? 몰랐는데? 수민이 학교에서 인기 많지. 음료수 줄까? 뭐 있어? 다 있지. 나 사이다 싫어. 난 코크. 둘이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수민이 좀 내 스타일이다. 나 수민이한테 찾았어. 헐. 이유가 뭐래? 몰라. 안 물어봤어. 왜? 안 궁금해? 궁금했는데 조금 알 것 같긴 해. 둘이 사귀나? 그건 아닌 것 같고. 나한테 화났을 거야. 너 뭐 잘못했어?
이거 먹어. 네. 뭐야? 너 나 몰라? 같은 방인데. 아, 미안. 반 애들이 너 학원 옮긴다는데. 어디 학원으로 가? 좀 멀리 가. 아, 그렇구나. 나 네 번호 좀 주라. 심심하면 연락할게. 그래? 시험 잘 봐. 안녕. 너도. 뭐해 여기서? 잠깐 기다리는 중이야. 아까 걘 아는 애야? 같은 반에. 친해? 그냥. 번호 알려줬어? 응. 지훈이는 학원 왔나? 몰라? 너랑 같은 반이잖아. 아, 너 이번에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어때?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해보지도 않고? 해봤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런 거 별로던데. 원하는 걸 얻으려면 끝까지 해야지. 그래야 성취감도 커지는 거고. 난 지금 공부하면서 포기하는 거 나중에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좋은 대학 가면? 지금은? 지금은 그래. 나는 뭐가 중요한지 알거든.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너, 나, 애들 지금 다 비슷하잖아. 썸 타고 사귀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가? 안 그래? 뭐가? 지금 사귀고 그런 게 중요하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나한테 미안해서 그래? 아니, 아, 정신 차리고 좀 들으라고. 나한테 왜 그래?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상해? 시간 지났다. 수업이나 들어가. 안타까워서 말한 거야. 조금만 더 해봐. 열심히 한 거 아깝잖아. 얼마 안 해서 괜찮아. 간다. 비싼 거 시켜도 되는데. 아니, 요 앞에 어떤 아저씨 있었거든? 혹시 또 있을까 해서 온 거야?
아저씨? 노숙자인데 뭔가 느낌이 좀 있었어. 수염 나고? 어, 흰 머리, 머리 막 길고. 어? 나는 그 아저씨 오토바이 보면서 울고 있는 거 봤는데 뭔가 느낌이 있었어. 그치? 아니 오토바이랑 그 아저씨 분명 뭔가 있는 것 같다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응? 자, 그 아저씨가 옛날에 그 오토바이 주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 아니다, 재미없겠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를 팔고 스포츠카를 샀어. 어느 날 스포츠카를 몰다가 사고가 난 거야. 신기하게도 팔았던 그 오토바이랑 사고가 난 거지. 거기서 플러스 그 오토바이 라이더가 죽었어. 근데 그 알고 보니 그 오토바이 라이더가 그 아저씨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지. 너무 막장인가? 아니, 나도 비슷한 생각했거든. 진짜? 응. 오늘 진짜 너랑 나랑 신기하긴 하다. 너가 본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 뭔가 있긴 있나 봐. 이름도 형제 같고. 현재 병제. 그러니까 뭐가 있긴 있나 봐. 뻔한 거 아닐까? 아저씨? 아니, 차인 거. 아까부터 생각해봤는데. 아니, 너 차인 네가 왜 생각하고 그래? 재밌잖아. 차인 게 재밌냐 넌? 아니, 한번 들어봐. 걔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 왜? 너 전화 까잖아. 에이, 나 전화 까는 것 때문에 찼다고? 그럴 수도 있지. 에이, 그건 너무 핑계 같지 않냐? 되게 중요한 거야. 사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학 가면서 사귀자고 한 거니까. 생각해봐. 전학 가면 멀어지잖아? 그러면 마음도 멀어지고 자주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뭐 옆에 누군가 있으면 막 더 좋을 텐데 없으니까 서운하고 바람 필까 불안하고 학교도 같이 못 가고 집에도 같이 못 가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라면도 같이 못 먹고 손도 못 잡아. 손을 못 잡으니까 잡고 싶은데 옆에 없어. 아, 너무 슬프지. 그래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슬퍼야지. 어디 가? 아니, 나도 생각할 게 있어서. 그만 생각해, 이미 차인 거. 그거 말고 네가 문제 냈던 거. 천사 악마? 응. 어렵지? 아직 아무도 답 얘기한 적 없었어. 답이 있어? 아직 몰라, 답이 있는지. 문제는 만들었는데 다들 듣고 그게 뭐냐며 무시하더라고. 나는 궁금해서 만들었는데 다들 별로 안 궁금한가 봐. 그래도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지. 근데 좀 어쩌다 보면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 사실 그런 말 많이 듣기도 하고. 네가 보기에도 내가 많이 이상해? 생각을 해봤는데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래도 벌을 받을 거야. 왜? 악마는 나쁜 짓을 좋아하는데
챙겨주고 좋아하지 않겠어? 아니야, 상관없어. 왜냐면 악마는 악마니까. 그냥 악마니까 누가 좋은 걸 못 보는 거지. 이 악마는 절대 악이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짓 했다고 절대 칭찬 안 해. 그래야 악마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악마가 아니야. 일단 눈에 보이면 다 괴롭히는 거야. 막 그냥 계속 악마는 그냥 악마니까. 악마니까. 언젠가 본 것 같아.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맞아, 그럴 때 있지. 어디서 본 건가? 다른 문제 또 내볼까? 그래. 잘 생각해봐. 사람들이 종교를 믿잖아. 믿는 이유가 다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게, 왜 말을 안 했어? 말하기 싫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 정도 아프면 말하기 싫어. 지금도 아파? 아니, 진통제 맞아서 괜찮아. 아플 때마다 진통제 맞는 거야? 못 참아. 아프면 맞아야 돼. 그러면 내성 생겨서 나중에 아프고 그러면 안 받고 그러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더 센 진통제 맞으면 돼. 너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지금은 왜 사실대로 말하는데? 아픈 건 말하기 싫었다며. 이제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말하지. 진짜 편하게 얘기한다. 정말 이기적이다 너.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알아? 너한테 그런 거 얼마나 죄책감 느꼈는지 아냐고. 근데 너 되게 편하다 지금.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무슨 생각? 문득 안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말해주려고. 잘 생각해봐. 너가 나한테 고백을 했지. 근데 너는 아프잖아.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모르니까 말할게. 너 죽고 나면 난 어떡하라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너 죽으면 난 어쩌라고. 맨날 가슴 아파서 울고 평생 네 생각하며 슬프겠지. 안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미안.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얘기 들으면 난 지금처럼 죄책감이 될 거니까. 왜 상대방 생각을 안 해? 좋아한다며. 그럼 더 생각했어야지. 남은 사람은 어쩌라고 이기적으로 너만 생각해? 상대방을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끝으로 나 이제 죄책감 안 느낄 거야. 알겠어? 학원 늦었어. 갈게. 야. 너는 나 좋아해? 진짜. 아, 여기로 와봐. 더. 아, 시간 없는데 자꾸 엔지 낼래? 근데 이거 진짜 너처럼 해야 돼? 지금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조금.
똑바로 안에서 떨어지면 다 네 책임이야. 알겠어. 웃지 마. 나 진지하다. 지금 하자. 하나, 둘, 셋. 한수민 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한수민을 좋아합니다.